하평소방서는 춘천 위암댐 보트 전복 사고 나흘째인 9일 오전 6시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재개했으나 기상악화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고성리 캠프통 아일랜드에 마련된 하평지역 긴급구조본부는 이날 비가 오는 관계로 헬기와 드론의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 등 인력 총 51명을 동원해 캠프통에서 제공한 보트를 이용 수색을 벌였으나 유속이 너무 빨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색 4일차인데요. 지금 새벽부터 순환 보트, 드론, 또 서포차,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수변 수색, 또 날씨 상황 보면서 수상 수색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게끔 저 캠프통에서 장소 협조 그리고 또 보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